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연설이 중단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엄하게 여야 의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의장님,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건 또 배우고. 의장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하던 도중에 자유한국당 의석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어요. 의장이 중간 자적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참아라, 참아라, 들어야 한다,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또 하나,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이게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출신 의장 같은 소리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뼈 있는 말이고 저는 문희상 의장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게 얘기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공론의 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결국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의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경청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야가 서로 합의를 통해서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좀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꾸만 발전을 못하고 퇴보를 하니까 오히려 한 80%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고 20%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모든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해서 저건 나중에 이것이 총체적으로 선거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간에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서 연설이 재개되기는 했는데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박수가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네. 우리 문희상 의장이 별명이 외모 때문에 포청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정말 포청천다운 행동을 했어요. 그 아까 난장판이라고 할 정도로 시끄러웠었는데 저렇게 일어나서 굉장히 큰 소리로 양쪽을 꾸짖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사실 조용하게 연설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내 아쉬운지 아까 나왔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는 걸 의장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아까 나왔던 그런 말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도 그리고 또 그다음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나가서 어떤 이야기나 해라. 그러나 내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발언들도 있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끝나고 나면은 원내대표 연설이 끝나고 나면은 의장이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덧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의장이 좀 더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당 의원들은 섭섭했을 거고 또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지금 우리를 편드는 거야 혼내는 거야 하는 약간의 그런 중의적인 어법들이 많아서 양쪽들이 둘 다 상당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이죠. 청와대 스피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참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 9월 5일에 있었던 국회,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개원식에서 문희상 의장이 연설을 하고 나니까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국회의 수장이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연설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국회의장 하는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생명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석에서 박수가 나왔고요.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만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문희상 의장 발언 가운데 저는 이 사실관계 좀 확인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막 설전을 벌여요. 그러다가 영국 의회 의장이 지팡인가요? 이걸 네. 이렇게 치켜들거나 뭐 하면은 일순간에 조용해진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냐. 의장이 얘기하면 좀 조용, 정숙해져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영국 의회 밑에 감옥이 있어요. 의장이 저렇게 소동을 피르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까지. 그래서 처음에 의장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가발을 쓰고 나와요. 그러니까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은 뭐냐면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거다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도 제가 얘기하는 국회의장도 이제는 뭐 2년이나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모든 권한을 줘서 권위로서 이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의전만 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의장님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선거에 안 나가는 게 전통의 수립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박근혜 예. 의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의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정의하 의장이요. 여당으로부터 탄핵당할 위기까지 모였지만 그때는 야당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어느 쪽에 그 편을 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말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우리 좀 성숙된 의회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도 만들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이거는 결국 누가 만드느냐면 의원들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기록을 다 해서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응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저런 우리가 난장판 국회를 더 이상 보지 않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이 문희상 의장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선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해야 된다. 내년 선거 때 그런 그 판단의 결과를 보여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모습이 네. 1년 1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과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혹시 공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총선과 관련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여러 발언들이나 행태들은. 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던 거는 당내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내 자기의 입지 확립과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총선 공천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박 비박과의 어쨌든 갈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모습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여진 모습이. 그럼요. 우리나라 정치 항상 그런 거죠. 어떤 그 이제 어떤 행태를 보이냐, 어떤 이제 갈등이 생길 때 여야 갈등이 생길 때 그럼 과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돌격 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없어졌습니다만 민주당이 저런 뭐 지나치게 이제 항의했다라는 거 저런 거를 뭐 속단할 수는 없겠으나 뭔가 공천과 관련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단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저 사항을 유발한 건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이제 국회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전 문희상 의장 말씀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끝까지 듣고 있은 다음에 정확하게 논거를 가지고 비판해서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국회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비론 정치가 되고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러한 국회 소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비판은 묻혀버리고 항상 우리 정치는 똑같이 다 여야가 잘못됐다. 이게 저는 또 하나 경계에 대한 하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더 성숙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되 왜 저런 문제를 누가 더 갈등을 유발했는가에 대한 비판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설을 마치고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민주당 얘기입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수석대변인이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공식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그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국회법 146조를 보면 모욕법이 있습니다. 국회 내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146조에 의거해서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의회라는 곳은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안 듣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리위 제소도 뭐 공표한다는 얘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자꾸 독선과 오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다른 목소리를 안 듣는 그런 자세로 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어려울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거대 양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제3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평가입니다. 과거에 그게 어디 언론에, 미국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나치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싸우는 것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촌철 살인의 대명사다 이런 이야기 듣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민주당이 전략이 없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었다. 듣고 비난, 비판할 수는 있는데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대응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었다. 민주당이 잘못 대응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자체를 갖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응한 민주당의 자세들이 저렇게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로 말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오히려 더 띄워주는 그렇게 역할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오늘 국회 의사당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지금 이현주 의원이요. 이현주 의원이 이 완전 이렇게 막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민주주의냐. 잠시만요. 저 소리가 좀 들립니까? 네, 지금 잠깐만 좀 들어보시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말인 모양이죠. 멀리 있어가지고 마이크가 가까이 당겨지지가 않으니까 소리가 잘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라고 소리를 치니까 저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라. 차라리 한국당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외신에서 나온 말을 얼마든지 비판할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듣기 싫다고 방해하냐. 그리고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인데 집권 여당의 모습인지 절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정병국 의원은 민주당에서 벌써 저 총선 경쟁이 시작된 건 아니야, 공천 경쟁이.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 혹시라도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 받기 위해서 벌써부터 총선 경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정치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고 한 분 한 분이 다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너무 지나치게 공천이라든지 계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매몰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게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닌데 말이죠. 네. 결국은 저는 뭐 항상 두차 강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점점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에 요새 또 SNS를 통해서 많은 그 뉴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 내용, 그 표현,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과 평가, 당장 내일 모레 금방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의 향배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길게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청와대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강력한 유감을 나타냅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돼요. 솔직히 제가 청와대에 있어도 저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외국 언론에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 맥락과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저 부분은 전 다르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힘들게 북미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당의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결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로서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수석 대변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대통령이 하는 이 역할을 수석 대변인에 비유하냐 이런 얘기 비유잖아요. 어쨌든 은유인데 은유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뭐 전 청와대 반응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반응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청와대 반응을 봤을 때 앞으로 또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이것을 두고서 여권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상당히 격렬한 대치가 예상이 되고 이것이 자칫 3월 임시국회에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